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구로구를 이제 소위 이제 구마다 우리는 관광특별구다, 우리는 무슨 특별구다, 뭐 이런 거 많이, 무슨 특구다, 뭐 이런 거 많이 걸잖아요. 근데 제가 소망하는 거는 구로구는 어린이 특별구다 하는 걸 이제 걸고자 합니다. 거기에 걸맞춰가지고 아직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구로구가 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에 어린이집을 무려 52개나 더 늘렸고요. 정원을 약 2,000명 정도 늘렸습니다. 1,900여 명 늘어났는데요. 그 정원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 그 어린이집 인허가가 다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서울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는 어린이집 추가 인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풀었고, 또 구립 어린이집을 제가 6개를 더 만들었고, 또 금년에 또 하나 큰 어린이집이 또 하나 이제 곧 개원될 예정으로 있기도 합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여러 제도들, 그걸 우리 구로구가 비록 우리 국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선도해보자는 이제 각오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준비를 지금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보육뿐만 아니라 이 복지 부분 전반에 걸쳐가지고 우리 구로구는 이 서울시가 평가한 그 복지 부분에서 이 단독으로 전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 그 일자리 박람회를 두 번에 개최했는데, 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 장애인이 260명 취업을 했습니다. 장애인을 260명 취업시킨 사례는 아마 전무후무한 사례일 겁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 400명 취업을 목표로 그 일자리 박람회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박람회는 끝났고 취업 상담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노인 복지 분야라든지 이 여성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도 서울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그런 선도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로구의 학력 수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대단히 낮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또는 그때 기회를 놓치면 중학교 진학을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타구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저희가 학교 발전 4개년 계획을 공모하겠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학부모들과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학교 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해달라. 선도학교, 리딩스쿨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두 개 학교에 이제 작년에 2억 원을 지원했고요. 금년에도 2억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 4년 동안 매년 2억 원씩을 지원해서 총 한 학교당 8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지정한 리딩스쿨 두 개 학교가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약 두 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도 중상위권 대학엔 상당히 많이 합격을 시켜가지고, 아, 이대로 가면은 우리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겠다는 기대도 지금 크게 걸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타구에 보내지 않아도 저희 구로구가 열심히 교육을 시킬 테니까 좀 우리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빠져나가면은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은 끊어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그냥 제가 요즘 통계를 안 봤는데요. 한 2만 7천 명 정도 저희가 그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국 그 일자리 창출 그 고용부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 1등을 했는데요. 이걸 맡은 공무원들이 아주 정말 내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아들 취직시킨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라도 정말 그 직장 잡아주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뛰고 또 기업인들하고 성실하게 대해주고 괴롭히지 말고,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신도림동 주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소망하던 십자도로 문제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보상을 이제
재원을 100% 다 확보를 했고요. 이제 금년에 막바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재원은 다 마련됐고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 협의가 끝난 대로 금년에 도로가 개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척돔 교도소 이전하면서 옛날 자리 거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고도 제한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설계가 이제 금년에 완료되면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또 거치고 서울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 중에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 2016년 정도, 뭐 빠르면 2015년, 빠르면 뭐 아니면 2016년 그때는 모두 완공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구로울동에 있는 철도기지장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도 아주 잘그 협의가 진행되어 가지고 기획재정부로 제출을 해 가지고 이제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구장은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남부순환도로 공사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수목원도 이제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빌공짜 공약이 아니고 정말 실현시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제가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국민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또 열심히 그 의사에 따르겠다고 마음먹고 일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카리스마 없는 부총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에 국민 여러분 섬기면서 열심히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부족했던 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은 더욱 열심히 채우고 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더잘 진행되도록 채찍을 가해가지고 우리 구로구가 하루하루가 더 나아지는 국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구로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